애널리스트 토크쇼. 오늘은 긴급 진단, 우한 폐렴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은 좀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요. 우리 그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관련 전문가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허혜민 연구원, 음식료 유통의 박상준 연구원, 그리고 여행과 카지노 쪽은 우리 이남수 연구원이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 일로에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보니까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갔다 그러고요. 한국에 이어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그 우한 폐렴 발병 사례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003년 사스라든지 2015년 메르스에 대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라도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그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얘기는 제가 그 중국 쪽에서의 발병 경과와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제약바이오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그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수 쪽의 대표 업종인 음식류와 유통에 미칠 영향과 여행, 카지노 쪽에 미칠 영향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내용을 그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그 한한령의 그 해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때마침 또 이러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터지면서 대형 악재를 맞는 그런 셈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발생 경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에서 최초 발생일은 12월 12일로 보고가 되고요. 그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27건의 바이러스성 폐렴, 일명 우한 폐렴의 환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초기 환자 대부분이 우한 장환구 화난 해산물 시장 내 자영업 종사자로 알려져 있고요. 자, 중국 당국은 환자를 격리 치료했고 발생 지역 소독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보니까 사망자가 6명까지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치사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기준으로 그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 35명이 중태고 9명은 또 생명이 유독하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또 인명피해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북성에서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서 홍콩, 태국, 일본, 한국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미국까지도 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 정부가 좀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도 그 지난 사스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도 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질병 확산 통제 긴급 지시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중국 춘절 연휴인 거죠. 지역 간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그 전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자, 중국 당국도 이제는 사람 간의 그 감염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그 지휘부를 설립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호흡기 내과, 감염 내과 전문가 등의 의료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고 집중 관리 계획 등을 밝히고 있지만 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이동 금지 등의 강력한 그 규제 정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춘절 연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중국 쪽의 상황을 그 정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피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은 하나의 대안 업종으로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수혜 여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전문적 시각에서 짚어주시지요. 네. 그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동물 간에도 발생을 하고 동물하고 사람 간에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종을 넘나드는 바이러스고요. 원래 확인된 바이러스가 한 6종인데 그중에 2개가 사스랑 메르스가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신종이 생겼으니까 이제 총 7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잘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기처럼 쉽게 또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보통은 항생제를 많이 투여를 하시는데 항생제를 맞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법이 특별한 치료법은 없어서요. 되게 이 바이러스랑 잘 이길 수 있도록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중국에서 사스가 한번 이제 크게 사스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바이러스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그 닥터 장 난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사스를 발견하시기도 했고 이분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염기서열 분석을 해보니까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하고 한 89% 정도 유사하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게 유사는 하지만 똑같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열, 기침, 호흡이나 뭐 폐렴 이렇게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지금 퍼지는 것도 좀 많이 퍼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치료제나 이런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DNA하고 다르게 이건 RNA 바이러스거든요. DNA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이제 코어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코어 데이터는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복사하는 RNA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RNA는 변이도 쉽고 변종도 쉽고 좀 더 이렇게 DNA 대비해서 변화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이가 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 개발할 때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 수천억에서 조 단위도 걸리기가 하는데 열심히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변이가 쉽게 발생하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생제나 이런 걸 많이 투여를 받고 있고 저희 섹터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 수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또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가 15년도 5월 달쯤에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섹터가 좀 상승세는 맞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로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거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이 발생을 하면서 섹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었던 요인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올랐고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코로나 환자 수를 쭉 뽑아보면 되게 그 감기처럼 연말 연초에 많이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랑 또 지수랑 저희 섹터 지수랑은 크게 연관성이 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를 이제 찾자면은 인트론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내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이 변이에 맞는 항원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다 보면 또 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스나 이런 메르스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유민 연구원이 그 제약바이오에 미칠 영향까지를 한 번에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특징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사스도 그렇고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치료제 측면에서 수혜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중심으로 관련 수혜주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사스와 그 염기 서열이 89%가 유사하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먼저 한번 큰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피해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사스와 특히 메르스를 거치면서 우리 내수 업종이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그 경향을 확인했었는데요. 자, 우리 음식료 유통 쪽을 한번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그 최근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우리 박상준 연구원이 짚어주시지요. 네. 뭐 이제 앞서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중국 관련 소비재 주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뭐 음식류에서는 오리온이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를 할 수 있는데요. 작년 이제 9월 10월쯤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달러가 이제 위안화 대비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달러 대비 7위안이 다시 깨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생겨날 법도 한 이제 그런 국면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사람 간 또 감염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이게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과거 2003년 사스나 2015년 이제 한국 메르스 사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소비 데이터가 좀 이제 부진하게 나올 우려들을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경험으로는 그 소비 데이터의 부진이 한 최대한 3개월 정도 나타났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우를 봤을 때 소비 관련 데이터 부진이 대체로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요 부분이 네. 상당히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억이 좀 생생한데 메르스 당시에 우리 그 음식료 유통 쪽의 주가 동향은 어땠는지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사실 사스는 2003년의 일이기 때문에 좀 너무 예전의 일이라서 그때 당시 중국 주식시장 환경도 많이 다르고 때문에 이제 지금 15년도에 있던 한국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비교 가능한 좀 최근 케이스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15년 이게 5월에 이제 메르스가 발병을 했는데 6월에 안 좋았고 7월에도 이제 기준선 100을 하회하면서 2개월 정도 이제 소비 심리가 100을 기준선을 하회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전체 이제 소매 판매 지수 이제 YOY 증감률 작년보다 좋냐 안 좋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6월부터 한 8월까지 역신장이 3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주가는 사실 조금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7월 하순부터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또 때마침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가 7월 28일에 이제 종결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으로 유통업체들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음식류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워낙 HMR이 초강세였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식품은 이제 필수 소비재고 어떤 이제 소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재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백화점 같은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 좀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메르스 사태는 우리 한국이 워낙 큰 타격을 받았었고 돌이켜 보면. 네. 그때는 정말 극장 가는 것도 두렵고 그렇죠. 마트에서 쇼핑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음식료 유통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가 앞에서 좀 얘기해드린 것들 안에 해답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춘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얼마나 확산이 될지 또 추가적인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은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이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3개월 안에 대부분 다 이제 마무리되었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시점 아마도 이제 사태가 좀 완화되고 혹은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사실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이제 펀더멘탈 좋았고 특히 면세점 시장 성장률 데이터가 좋아서 이제 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본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이제 내수 이제 유통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 그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곳들을 관광을 많이 오고 또 그런 데 있는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덜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심을 좀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저희도 일각 일부 이제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백화점이나 또 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 한복판에 명동 같은 곳에서는 좀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이게 어쨌든 한국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을 뭐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일부 영향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행과 카지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두 업종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 관련도가 매우 크고 특히 뭐 여행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네, 카지노는 맞습니다. 항상 중국의 인바운드 영향이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또 이번 이슈에 관련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여행업종 한번 보시죠. 뭐 단기적으로 중국 아웃바운드 수요 부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사실 여행업종은 정말 2019년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 2019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하반기에 발생했던 한일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그 국민 출국자 숫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요 저희가 이제 국제선 운항 편수를 한번 보면 2019년은 전년 대비 대략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한 6.6% 정도 증가하면서 한 4만 4천 편 정도를 월별 띄우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7, 8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때는 여름 휴가 등을 동반한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평균보다 높은 한 4만 6천 편 정도 이상이 편성되었고요. 하지만 그 무역 분쟁이 좀 심화되면서 9월 이후에는 일본 노선이 월에서 한 3천 편에서 5천 편 정도 감축되면 상반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행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부진을 했죠. 저희가 타겟으로 가장 핵심 목격 지역인 일본이 부진을 하면서 한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일령 완화라든가 이 해제 어떤 분위기들이 무르익으면서 여행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초에 한중 운수권 협상 완료에 따라서 다시 중국에 5년 만에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서 9천 편에서 만 편 초반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된 일본의 소비를 중국이 다 흡수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남아 쪽이 더 높으면서 하나투어하고 모드투어의 동남아 비중이 한 대략적으로 60% 이상을 지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남아에 대한 어떤 수요 믹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중국으로 이게 차츰차츰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와중에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감소 수요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으로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지금 우한폐렴이 큰 악재가 될 텐데 우한폐렴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 여행이 우리나라 분들이 가시는 계절적 비수기는 겨울이에요. 중국이 조금 더 춥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여행이 지금 비수기인 거, 겨울이 비수기인 거고 이제 봄부터 다시 성수기를 맞게 됩니다. 봄이라 하면 3월 내지 4월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발생하는 안전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영향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했지만 이게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포지션이 동남아에 대한 포지션이 60%가 넘는 상황은 오히려 다른 추가적인 지역 리스크에 놓일 수 있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능성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지노 업종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카지노는
인바운드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떠한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카지노 같은 경우에 국내 외국인 카지노는 절대적인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 바이어스가 생기는 부분들은 VIP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그 중국인 VIP들의 한 비중을 살펴보면은 대략 30%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카지노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국내에 들어온 인바운드가 늘어나면서 일본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VIP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은 조금 줄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VIP의 숫자 자체가 월에 뭐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더라도 이 중국인 분들에 대한 방역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고 해서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카지노에 입장하시는 고객이 반드시 VIP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VIP로 한정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VIP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VIP가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를 하는 거는 거의 주말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수가 8일에서 10일 정도로 제한이 된다는 점을 한자 꼽아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 전역으로 뭐 지금 확산되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 VIP에 대한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 그 지역과 유사한 거주 지역에 일치하는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고 낮다라고 봐서 일단은 중국 VIP 인바운드 영향은 조금 저는 카지노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세계 업종에 미칠 영향을 한번 심층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우리 허혜민 연구원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그게 바이러스 겉에 붙은 돌기 때문에 그런데요. 태양 겉에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돌기가 이제 왕관 모양처럼 생겨서 옛날 말로 뭐 코로나 이게 크라운이랑도 그 비슷한 말인데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주로 또 박쥐가 많이 그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우리 동물계나 우리 인간계나 박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지탄받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소비 심리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지만 다만 한국은 아직은 확진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소비 심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관건은 결국 이 전염병의 확산 정도라든지 지속 기간, 치사율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 이번 그 우한 폐렴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뭐 투자 심리 악화와 단기 소비 지표 부진 우려로 인해서 중국 관련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 조정 가능성은 클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우리 박상준 연구원이 해 주셨어요.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관련 전염병들로 인한 소비 영향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우한폐렴도 그 사태가 완화되거나 종식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때는 우리 관련 내수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나서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워낙 뭐 중요한 이슈고 시의성 있는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급하게 내용을 준비해서 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마무리 인사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라고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그 춘절 기간 동안 얼마나 확산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영향들을 좀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설 연휴 지나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주식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